여자친구 없어요. 엄마 개쩐다 이러면 당연히 자신감이 높죠. 탤런트가 있다고 하면 좀 너무 깝치는 것 같은데. 입이 많이. 그래요? 저는 이제 앨범이 FLEP인데 제가 플립이라고 전에 FLIP로 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24살 때 냈던 거고 이제 지금이 26살이에요. 그래서 2년 동안 있었던 일 그리고 앞으로 뭐 어떻게 CK가 갈 것이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앨범? 이번에는 약간 종합 선물 세트예요. 그래서 저는 뭐 좋아하는지도 다 알고요. 이제 네, 저를 파악했어요. 2년 정도? 저는 피처링이 없어요. 3명밖에. 크러쉬 형이 하나 하고 이제 제시 더 콰이어. 피처링은 직접 제가 다 연락했어요. 제시 누나도 이번에 처음 만났고 받으면서. 원래 알던 사이가 아니야? 아, 인사... 그러니까 인사도... 친한 사이는 아니에요?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몰라요. 아... 알아서 잘해서? 알아서 잘.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노력도 있고 스트레스도 있고 제가 스트레스 받은 시간만큼 좋아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 그리고 뭐 약간 음악이라던가 내일 비디오가 있다 근데 그게 막 개쩐다 이러면 당연히 자신감이 높죠. 그래가지고 저요? 고2. 원래는 제가 음악을 공부로 한 건 아니고 야매로 한 거여서 독학이죠. 어떻게 보면 좋은 말로는. 아 그런 건 아니에요. 노력형인 것 같아요. 마디수는 아직도 별로 보세요. 아 뭐라 해야 되지? 야마가 있다 해야 되나? 탤런트가 있다고 하면 좀 너무 깝치는 것 같은데? 입이 많이... 그래요? 너무... 아 뭐라 해야 되지? 감각? 아 네 감각이요. 감각, 감각적이라고 하면 되겠다. 동물동의 감각. 그냥 부모님이 이제 그거 하면 음악을 해라 이런 식으로 딜을 하셨어요. 아빠가 그렇게 말했어요. 내 돈 쓰고 있는데 내 말 들어. 선물이나 이런 거 안 하고 뭐 돈은 드리니까 그냥 저 알아서 가져가라고 해요. 어차피 제가 관리도 안 해요. 저는 음악만 하고 싶어요. 얼마 전까지 체크카드 썼어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 또 일시불로 쓰다가 할부를 이제 썼어요. 저 할부 샀어요? 아 네 차 썼어요. 내일 차 받아요. 카이엔 포르쉐. 제 타이틀 제목인데 19 카이엔 프리스타일. 차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제 삶에 지금 큰 변화이기 때문에 제목으로 했어요. 아 근데 어쩔 수 없이 내일 그냥 같이 일하는 친구랑 타야 돼요. 연애요? 아니에요. 여자친구 없어요. 엄마 아빠 걸고 없어요. 아, 걸지 마요. 왜 네? 걸어요? 네? 아 없어요 진짜. 네. 근데 여자 엄마 아빠 미안. 딕션. 그러니까 발음을 잘 들리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스타일대로 유연하게 발음하는 걸 좋아해요. 플로우가 흐름이 안 깨지면 좋겠어요. 제 말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흐름이 안 깨지는 거죠. 마치 김구라처럼. 네, 월드 투어. 그거는 뭐 잘 됐어요, 지금. 유럽 8개, 미국, 호주 포함 12개 하고 한국하고 그래서 한 20개예요. 전 모르겠어요. 그냥 가면 매진이에요. 아 저는 열심히 음악했죠 그냥 진짜로. 네 엄청 많아요. 진짜 제가 엄청 많이 듣는 아티스트가 있어요 외국에. 연락하죠 DM으로. 그럼 바로 오 뭐야. 그래서 뭐 최근에 말은 안 하겠는데 어떤 가수한테 연락을 했어요 제가 좋게 듣고 있어서. 네 리믹스 하고 싶다 했더니 바로 다 보내줬어요. 너무 고맙다고 하고.